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경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올림푸스 12신 중에 아테나 여신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비추고 있는 동상이 있죠. 이제 아테나 여신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림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조금 정면으로 찍은 사진인데, 자. 보세요. 이게 언제 찍은 그림입니까? 팔라스 아테나 1898년도 그림이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투구를 쓰고 있고 창을 들고 있고, 그죠? 예, 아테나 여신과 이미지가 거의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금 왼쪽에 보세요. 사과가 사과는 아니고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상을 하나 들고 있네요. 자, 일단 내용을 우리가 아테나 여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로마 신화에서는 개명이 돼가 뭐라고 불립니까? 혹시 압니까? 미네르바입니다. 미네르바. 그죠? 그래서 이 전쟁과 지혜의 여신인데, 아테나가 아버지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한번 언급됐죠? 이제 탄생 과정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총애하는 새가 이 지혜를 상징하는 올빼미입니다. 그래서 또이 아테나가 이제 상징하는 식물은 올리브지, 올리브 나무 죠. 그래서 탄생 과정을 우리가 먼저 보면은, 제우스가 자기 할아버지였던 우라노스의 딸 메티스를 좀 탐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티스가 사실 족보로 보면 자기 고모죠. 그래서 이 그런 거안 가리죠, 제우스는. 그래서 이 바람둥이가 제우스가 이제 족보에 제외 안 받고 어쨌든 메티스와 사랑을 나눠 가지고, 이 사랑의 결과로 메티스가 임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메티스는 제우스의 지속적 연인이 되길 원했지만, 제우스도 이런 메티스 요구를 거부할 필요는 없어 보였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비밀 보고서에 자 올라간 게, 이 여인과 계속 관계를 지속하신다면 나중에 가이아의 제주가 서린 아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라는 어떤 정보를 이제 제우스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는 이런 보고서를 받으니까 겁이 들컥났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면 아예 원천 봉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이렇게 제우스가 생각을 해서 좀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메티스를 작게 축소해서 자기가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티스 이 여신은 우리가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에서도 보면 이 생각, 사고를 뜻하는 메타라는 어원이 있죠. 프로메테우스 할때 메테. 그래서 이 메티스는 사고를 관장하는 여신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좋은 여신을 통째로 삼켰으니까 제우스는 더욱더 사려가 깊고 마음도 어쨌든 사리가 깊어지니까, 그래서 권력을 이제 휘두르는데, 이 메티스를 삼키고 나서 한 9달쯤 지나고 나서 갑자기 두통이 생깁니다. 두개골이 깨질 듯이 고통을 느낍니다. 마치 애 낳을 때 우리 그 산모 진통처럼 머리가 어쨌든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뭐 다른 설에는 보면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에게 자신의 머리를 도끼로 내리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일설에 의하면은 헤파이스토스가 뭐이 역할을 했다는, 헤파이스토스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철기 도구 이런 걸 다루니까, 그죠? 어쨌든 누가 뭐이 제우스의 머리에 도끼를 했는지 뭐 이거는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이 제우스의 머리를 뚫고 머리가 갈라지면서 완전 무장을 한채 아테나가 태어났다는 거. 그게 사실은 좀 특이한 탄생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 여기 보세요. 그림에. 자,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하고 좀 관련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생 과정이 조금 이렇게 특이하고, 근데 이제 아테나는 좀 어떻게 보면 돌고래입니다. 여기서 뭐 말하는 거는 좀 그렇게 큰뭐 나쁜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이 자기가 직접 낳은 딸이었기 때문에 이 아테나에 대해서 제우스가 좀 어떤 사랑이나 신뢰가 좀 각별했겠죠. 뭐 헤파이스토스나 아레스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아테나에게 이제 제우스가 무기 창고 열쇠를 관리하겠습니다. 번개도 자기 제우스의 주무기인 번개의 사용도 허락해주고. 그래서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아테나도 역시 제우스의 충실한 그 이제 오른팔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아테나도 역시 아버지를 배신한 적이 두번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헤라와 함께 제우스를 왕좌에서 몰아내리는 음모에 가담했던 적이 있었고, 또 다른 한 번은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 트로이 전쟁 때 제우스의 반대편에 서서 그리스군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이제 있는데,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제우스 중심의 신앙 체제에 대한 도전이 그만큼 거세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아테나는 원래 제우스와 마찬가지로 기상, 특히 폭풍우를 좀 관장하는 그런 신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테나가 태어날 때, 아까 우리 그림에도 봤지만 제우스의 번개도 사용했고, 태어날 때 번쩍이는 투구를 하고 번개처럼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이 아테나가 헤라클레스에게 빌려줬던 청동 꽹과리가 폭풍의 그 천둥 소리를 연상시키죠. 그래서 그런 잼등을 우리가 이유로 꼽을 수도 있고, 만약에 아테나가 제우스와 같이 기상을 관장하는 여신이었다면, 아테나는 제우스 신앙에 편입되기 이전에 아마 존재했던 신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앙 집권 체제를 강조하는 제우스가 자신의 중요한 권한 일부를 다른 신에게 일부러 분배해주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보기는 힘들죠. 독점력이 강한 제우스니까. 그래서 아마 아테나는 모계사에서 원래는 기후를 관장하는 여신이었는데, 이렇게 올림푸스 신앙이 체계를 갖추면서 전신계열이 지배를 하면서 이 아마 제우스의 딸로 격화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아테네와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이제 아르고스의 어머니의 혈통을 중심으로 왕가를 이어가는 모계사의 전통이 잔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 그래서 여기에 아테나 여신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여신이 모계사의 전통을 수호하는 여신이었다, 아마 틀림없이 막 그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테나는 사실 평화와 문명의 수호신으로서, 우리가 이름을 보면 알수 있지만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와 이름이 비슷하죠. 아테나하고 아테네, 그죠? 그래서 도시국가 아테네의 수호신이 아테나입니다. 이 아테나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아테네의 여신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테나는 이 도시 아테네를 얻기 위해서 포세이돈과 경합을 벌였던 적이 있는데, 이때 이 둘이서 이제 제우스의 제안에 따라서 매우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누가 주민들에게 더 유익한 선물을 주는가? 지금 생각하면 아주 민주적이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신이 이제 이 아테네의 소신이 되자, 이렇게 이제 서로 약속한 거죠. 그래서 포세이돈이 자신의 무기인, 자,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 물과 관계되죠. 삼지창을 땅에 찔러가지고 샘을 솟게, 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테나는 그 우물 옆에, 샘 옆에다가 올리브 나무를 하나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 최초의 올리브 나무죠. 여러분, 올리브가 건강에 좋습니다. 그죠? 올리브 기름이. 우리 김 먹을 때도 김국에서 올리브 기름에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되고, 올리브가 몸에 좋아요. 여러분, 그, 뭐, 서브웨이나 이런 데 보면 올리브 넣어주죠. 저는 올리브 좋아합니다. 또 싫어하는 사람은 물론 싫어해요. 갑자기 먹는 얘기 나오는데 배가 고프네요. 자,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아테네 최초의 이 올리브 나무를 아테나가 심었는데, 주민들이 이둘 중에서 선택을 하니까 샘물보다는 올리브 나무를 더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테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포세이돈이 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아테나 신앙의 기반이 되었던 아르카디아 지방에 포세이돈이 홍수를 보내가 좀 심술도 부리고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과에는 승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르카디아가 홍수로 피폐해지니까 아테나 여신이 자신의 거주지를 아예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로 옮겨버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는 아르카디아 사람들이 잦은 홍수를 피해서 아테네로 이주하였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들의 정착이 평화롭게 진행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암시한다고 볼수 있는데, 어쨌든 덕분에 아테나 여신은 평화와 문명의 수호자라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요 아테나 여신과 관련해서 이제 요 사진 조금 흑백인데, 자, 요거는 이제 아테나의 탄생 과정 아까 제가 보여줬지만 또 다른 그림이죠. 이제 이게 화가가 또 이제 흑백이라서 원래 칼라 그림인데 지금 사진상으로는 이제 아까 제가 보여줬던 게 조금 더 실감나네요, 그죠? 우리 그랬을 때. 자, 요거는 이제 아라크네와 자실 실 잡는 그 대결은 나중에 에피소드에 나올 겁니다. 그 연관된 그림인데, 나중에 이제 에피소드 얘기할 때또 열어보시면 되고, 이 평화의 사도로서 아테나는 많은 활약을 하는데, 포세이돈과 이제 아레스가 이제 전쟁을 위한 전쟁의 신 있었죠, 아레스. 그래서 이 포세이돈과 아레스가 서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아테나가 이 둘의 분쟁을 재판이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혜롭죠. 평화의 사도고. 또 포세이돈은 저번에도 나왔지만 강간의 신이라는 좀 명예롭지 못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강간의 신, 포세이돈. 그래서 그의 아들인 할리로티우스가 이제 아들인데,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좀 겁도 없이 전쟁과 폭력의 신인 이 아레스의 딸인 알키페를 숲속에서 급탈했습니다. 그래서 딸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아레스가 홧김에 이 할리로티우스를 한 방에 때려 죽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포세이돈이 분냈죠. 자기 아들 죽인, 그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커다란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아테나가 아레스의 바위라고도 불리는 그 아레이오스 파고스에서 세계 최초로 이 강간과 살인에 얽힌 재판을 주관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아레스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아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매우 공정하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에서는 그 대법원을 아레이오스 파고스라고 부릅니다. 아레이오스 파고스라고. 이런 게다 이제 그리스 신화와 연관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림에 나오는 아라크네, 그죠? 문명과 관련해서 이 아테나가 아라크네라는 처녀와 자수 경쟁을 했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잠깐 보면, 소아시아에 리디아라는 나라의 왕이 있는데, 이드몬이라는 그 왕의 딸이 아라크네입니다. 근데 이 아라크네가 물론 얼굴도 좀 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길삼 이런 어떤 수의 솜씨가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좀 거만해져 가지고 아라크네가 자기의 미모와 재능이 아테나 여신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신보다 더 재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불손한 행위라고 이제 생각되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아라크네의 이런 오만함을 보다 못한 아테나 여신이 그녀에게 이제 좀 자중해라 이렇게 충고했는데, 일단 가슴에 바람이 한번 들어가면 이성을 일주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무리하게도 아라크네가 이 아테네 여신에게 자수시합을 통해서 우리 한번 솜씨를 평가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자수시합이 열렸는데, 소문대로 아라크네의 자수 솜씨는 진짜 우리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정도로 좋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테나 여신조차 이제 이 그녀의 출중한 솜씨에 감탄을 하긴 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아라크네의 승리를 인정했죠. 그런데 문제는 자수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라크네가 올림푸스 신들의 난잡한 사생활을 이 자수에 묘사를 했어요.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아테나 여신이 굉장히 분노해가지고 이 아라크네를 저주했습니다. 이 괘씸한 그 얼굴이 좀 반반하고 기술이 좀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무리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제부터 너는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평생 직물이나 짜며 살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크네의 아름다운 모습이 흉하게 일그러지면서 뭐로 변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수하고 연관해서 뭐가 생각나요? 거미로, 예. 거미로 변했습니다. 아빠, 나 모르고 버렸어. 다시 꺼. 아빠 수업 찍고 있는데. 자, 문 닫으세요. 문 닫으세요. 죄송합니다. 아, 네, 참. 집에 늦둥이가 예, 좀 미안합니다. 7살인데, 제가 얘기해도 예, 좀. 아직은 좀 통제가 불능입니다. 위에 누나들은 통제할 수 있는데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은 통제가 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흉측한 거미로 변해버렸는데 아테나의 이 아라크네에 대한 저주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답니다. 그래서 아라크네가 지금도 실세 없이 시를 뽑아서 이렇게 작은 공간만 있으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제 거미를 생각하면 우리 그죠? 그래서 아라크네 신화는 역시 아테나 여신이 직조 문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아테나의 활동은 좀 더 영역이 넓어지죠. 예술이나 기술, 철학 등의 학문 영역으로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지식 활동의 수호신을 아까 개명해서 뭐라고 한다 했어요? 미네르바입니다. 미네르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미네르바란 지혜로움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죠? 예. 수년 전에 언젠가 하여튼 미네르바라는 그 가명을 써가지고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킨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갑자기 그 사건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죠? 예, 파르테논 신전이. 칼라는 아니지만,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아테나가 생각에 잠겨 있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벽상이죠. 항상 보면 이제 전쟁의 여신답게 이렇게 두구를 서고 창을 손에 들고 있고 그런 모습이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칼라니까 조금 환하죠? 예, 요게 이제 아테나 여신 동상인데 역시 투구와 방패 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테나에 대해서 한번 또 동영상으로 한번 봅시다. 또 그냥 설명만 들으면 여러분 단조로우니까.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의 딸인 메티스는 인간과 신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지혜의 여신입니다. 제우스가 크로노스에게 반기를 들 때 구토제를 만들어준 것도 이 메티스였는데요. 그렇죠? 메티스가. 제우스는 그녀의 활약으로 세상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나오네요. 네. 하지만 제우스를 도운 메티스를 노리는 수상한 그림자가 있었는데 바로 제우스였죠. 제우스는 순한 양을 노리는 늑대와 같이 메티스에게 끈질기게 구애하였고 결국 메티스와 정을 통하며 늑대는 사냥에 성공합니다. 제우스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메티스를 첫 번째 아내로 선택한 것인데요. 순서는 바뀌었지만 메티스와 정을 통한 제우스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계는 제우스의 할머니 가이아 여신도 참여했는데요. 이때 예언을 참 좋아하던 가이아 할머니 제우스에게 한 가지 예언을 남깁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만일 메티스에게 태어난 아이가 여자애라면 그 애는 제우스에 살짝 못 미치는 능력을, 남자애라면 이제 문제는 남자애죠. 남자애가 태어나면 소위 말하는 가이아의 저주지요. 제우스의 왕자를 모을 거라는 거죠. 제우스를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예언을 남깁니다. 가이아의 저주. 제우스는 충격과 함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메티스의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었고 이는 폐위된 크로노스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었죠.
한참을 고민하던 제우스는 한 가지 좋은 묘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크로노스가 아내가 빼돌린 아이에게 왕좌를 빼앗겼으니 그럼 그 빼돌릴 여자를 삼켜버리자는 기막힌 발상이었죠. 기막힌 좀 끔찍한 발상입니다. 곧바로 메티스를 찾아갔고 평소부터 변신 능력에 자부심을 가졌던 메티스에게 파리로 변신해보라고 부추겼습니다. 여기서는 또 파리로 메티스는 그쯤이야 아까 제가 이제 했던 내용에서는 조금 달랐는데 그죠? 땅과 바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덮고 있는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 모든 자연은 잠깐만요. 널리 퍼져있는 하나의 물질로 쉬운 일이라는 듯이 파리로 자 그래서 이제 아까는 작게 이렇게 그 만들어서 삼켰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파리로 변신 뭐 어쨌든 이 사람들 그 구전으로 전해져 오니까 이런 건 조금씩 이제 변형된 내용은 있습니다만 문제는 어쨌든 삼켰다는 겁니다. 그죠? 예. 변신하였고 제우스는 먹기 좋게 변신한 메티스를 손쉽게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신들이 그러하듯 불사였던 아테나는 제우스의 뱃속에 있는 메티스의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고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되자 제우스는 극심한 두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머리가 쪼개질 듯한 두통에 견디지 못하고 불사인 신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기막힌 해결법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진짜로 머리를 쪼개 원인을 살펴보는 약간 무식한 아까 두 명이 나왔죠? 하나는 프로메테우스, 하나는 헤파이스토스에게 도끼를 주며 자신의 머리를 쪼개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머리에서 황금 갑옷과 무구를 갖춘 금빛의 전사가 함성을 지르며 머리에서 튀어나왔는데 그 인물이 바로 지혜와 전쟁의 신인 아테나였습니다.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으로서 법정에서 재판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그녀의 재판 중에서는 친모를 죽이려 했던 오레스테스의 재판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렇죠. 오레스테스의 친모는 다른 남자와 계략하여 전쟁터에 돌아온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어서 친모는 오레스테스를 죽이려 하였고 이에 오레스테스는 아버지의 복수를 할 겸 친모와 함께 계략한 남자를 죽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신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재판이 열렸고 신들은 오레스테스가 유죄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였죠. 남편을 죽인 친모를 죽인 아들 과연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여기서 오레스테스의 변호를 맡은 아폴로는 친모가 남편을 죽인 죄가 더욱 크기 때문에 친모를 죽인 오레스테스는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폴론도 사실은 이 재판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신입니다. 아테나와 더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보면은 이 아테나 여신이 이제 평화의 사도로서 혹은 어떤 공정한 어떤 재판과 관련해서 아폴론과 더불어 굉장히 많이 인용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 입장인 복수의 여신들은 친모는 피가 이어지지 않은 남편을 죽인 반면 오레스테스는 피가 이어진 친모를 죽였기에 그 죄가 더욱 무겁고 그 때문에 오레스테스는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배심원들에게서 반반이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고 자연스레 결정권은 아테나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나의 판결은 무죄였죠. 오레스테스가 비록 친모를 죽였으나 친모는 자신의 남편뿐 아니라 피가 이어진 오레스테스마저 죽이려 했기 때문에 친모의 죄가 더욱 무겁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친모를 죽인 것은 무죄라는 것이었죠. 현대라면 말이 안 되는 판결이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오레스테스는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한편 아테나는 전쟁의 신이지만 같은 관할의 전쟁의 신인 아레스와는 다르게 정의로운 여신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죠. 전쟁의 신이 이제 두 명입니다. 지금 아테나가 있고 아레스가 있지만 아레스는 정말 그냥 전쟁을 위한 전쟁,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방어를 위한 전쟁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테나와는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테나는 정의로운 여신으로서 아레스는 좀 부정적인 어떤 전쟁의 신이고 폭군의 이미지지만
아테나는 그렇지 않죠. 그게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레스가 잔악무도하고 사륙을 즐기는 전쟁의 신이라면 아테나는 지혜와 전략을 활용하며 흉측한 괴물들의 용맹하게 맞서는 수많은 영웅들을 돕고 생사를 건 전장에서 전사들을 두고살피는 전쟁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테나를 모시는 곳이 현재 그리스의 수도이자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도시국가이자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라고도 불리는 아테네인데요. 최초의 올림픽이 열린 장소, 현대에도 유명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활동했던 철학의 도시, 그리고 올리브로 유명한 관광의 도시는 모두 아테네입니다. 그런 주요 도시에서 모시는 신이 제우스가 아닌 아테나인데 아테나가 아레스뿐 아니라 다른 신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위상을 지닌 것도 이러한 영향 때문입니다. 이는 파리스의 사과를 두고 다툰 세 명의 여신에서도 그렇죠? 어렴풋이 아테나의 지위를 알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었죠. 물론 아프로디테가 최종 선택됐지만 그렇죠? 아테나의 위상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여신을 모시는 아테네에서 뜬금없이 나오는 올리브의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노아 방지에 좋다는 이 올리브, 이 역시도 아테나의 신화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보세이돈과 네. 아테네가 탄생하기 전 아티카 지방에서는 한때 자신의 영지로 삼기 위해 두 명의 신이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테네의 오뚝 솟은 지역 아크로폴리스에서 다투었던 두 명의 신은 바로 아테나와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었는데요. 당시 두 신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으며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이를 지켜보던 다른 신이 아티카 시민에게 더욱 유용한 선물을 주는 쪽이 도시의 수호신이 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는데요. 여기에 두 신은 이 제안을 승낙하였고 각자 한 가지씩의 선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포세이돈은 땅 속에서 물이 콸콸콸 솟아나게 하며 사람들에게 물을 주었고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를 심으며 올리브를 제공하였습니다. 고대임을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귀중한 물이 더욱 좋아 보였으나 문제는 포세이돈이 준비한 물이 바닷물이었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별 지구에서 넘쳐나는 바닷물. 만일 그대로 쓸 수 있었으면 바닷물은 소금물 아닙니까? 그렇죠? 식수로 바로 사용할 수 없죠. 예. 물 부족이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바닷물은 짠 덕에 마시거나 요리에 쓸 수 없고 세탁은 물론 농업에도 사용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소금이 파이프를 부식시키는 덕에 변기물로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 올리브는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 거기에 콜레스테롤 분해에 뛰어나며 식욕 기록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이는 바닷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었죠. 사람들은 올리브를 선택하며 아테나를 모셨고 아티카 지방 사람들은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한데 모여 살아갔습니다. 특히 아테네는 아테나 여신과 닮은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과거 고대 그리스는 거대 제국 페르시아에게 침공당했었는데 이때 스파르타를 포함한 대부분의 도시국가들이 페르시아에 박살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해군을 주축으로 그리스군은 다시 일어섰고 그 덕에 그리스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아테네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정치체계 속에서 소포클레스와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와 같은 비극 작가들이 아테네를 빛내었고 아테네는 서구 문명의 요람지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혜와 문명, 그리고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를 아테네에서는 계속해서 모시고 있고 아직까지 아테나는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서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에서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언급한 내용, 비슷한 내용도 있었고 또 조금 새로운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림을 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조금 더 아테나 여신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죠 속속 들어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제가 아마 영상을 좀 준비했고, 뭐 이외에도 아테나와 관련된 또 에피소드들이 또 몇 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분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물론 헤바이스토스와 관련된 그 경우는 조금 웃기는 에피소드 하나 있습니다. 더 제가 이제 그 내용 뭐 시간이 다 됐지만 하나 더 언급하면, 뭡니까, 아테나가 순결을 헤스티아나 아르테미스 여신처럼 순결을 지키며 살 것을 허락받은 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테나에게 조금 이상한 경로로 얻은 자식이 하나 있는데, 저번에 제가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아테나가 어느 날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에 들었을 때 일입니다. 헤파이스토스가 갑자기 아테나에게 욕정을 느낀 일이 있었죠. 그래서 막무가내로 이 여신에게 달려들었죠. 또 자기가 또 잘못 알고 있는 소문으로 아테나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그 포세이돈입니까? 어쨌든 헛소문을 냈는데 그걸 믿고 있었죠, 헤파이스토스가. 그래서 이제 놀란 아테나가 몸을 피했지만 욕정을 주체하지 못한 헤파이스토스가 아테나의 허벅다리에 사정을 하고 납니다. 세계 최초의 조루증 사건이라면서 제가 그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좀 웃기는 내용이지만, 그죠? 그래서 아테나가 급히 양털을 주워서 몸에 묻은 정액을 닦아내고 이 양털을 땅에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뱀인 아이가 태어났죠. 그래서 아테나가 이 아이를 에리크토니오스라고 이름 짓는데,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아테네의 왕 케크롭스의 딸들이 맡아서 기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크롭스의 딸들은 바구니 속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음명을 어기고 이 아이의 흉측스러운 모습을 보고 놀라서 도망치다가 아크로폴리스 언덕 아래로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테나가 이 모습을 본 것은 아크로폴리스를 좀 더 높이려고 큰 바위를 들고 오던 중이었는데 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놀라 보다가 바위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 바위가 바로 지금 아테네 시내 한복판에 아크로폴리스를 마주보고 높이 서 있는 언덕, 리카페토스라는 언덕입니다. 또 이와는 달리 아테나 여신이 들고 가던 바위를 떨어뜨려서 이 언덕이 생기게 된 이유를 이 지점에서 트로이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란 탓이다 라는 또 다른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설은 두 가지지만 어쨌든 간 이렇게 태어난 에리크토니오스의 후손이 에렉테우스인데 초기 아테네를 지배하는 대표적 인물이고 이 에렉테우스를 기리는 건축물이 이제 파르테논과 함께 아크로폴리스의 중요한 건축물로 남아있습니다. 에렉테온이라는 이름인데, 그래서 어쨌든 아테나가 이 아테네 이외에 여러 도시의 수호신으로 과거에도 모셔졌고, 뭐 보면은 뭐 스파르타나 아르고스 이런 곳에 성 안에도 보면 아테나 신전이 있어요. 또 트로이에도 이 도시의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 팔라디온이라는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을 여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이 우상이 트로이 전쟁에서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에 의해서 그리스 군의 손에 넘어감으로써 트로이 진영의 어떤 전위가 상실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나 여신의 상징물은 창과 투구, 또 방패, 방패가 이제 아이기스라는 이름이죠. 특히 이 방패는 페르세우스가 잘 나온 그 메두사의 머리를 붙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방패를 보는 모든 생물은 돌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아테나가 이제 이 방패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거의 다 이기죠. 이거 아마 영화에서도 여러분이 이 방패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테나와 관련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고, 동영상을 내가 몇 개 더 준비했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이 내용이 14분짜리네요. 보자. 이것도 14분짜리고 둘 다 시간이 14분짜리네요. 자, 이건 생략 안 했습니다. 또 비슷한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 동영상으로 재미있게 봤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아테나 여신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잠깐만요. 아테나 여신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헤르메스를 하겠습니다. 헤르메스는
여러분 어떤 신인지 알죠? 재능이 많은 아주 지혜로운 교활한 어떻게 보면 좀 교활한 신입니다. 전령의 신이기도 하고 뭐 도둑들의 신이기도 하고 또 뭐 고아들의 신이기도 하고 많은 역할을 하는 신인데 제우스의 전령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헤르메스 신에 대해서 할까 합니다. 아테나의 신에 대해서 오늘 이 정도로 할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헤르메스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